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물 사진 렌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사진 찍을 때 무슨 렌즈가 좋니? 이게 참 난감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진이 좋냐, 어떤 렌즈가 좋냐, 스튜디오에서는 몇 미리가 좋냐,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면 좋고, 좋을까? 그럼 너는 몇 미리 들고 다니니? 저한테 만약 현장에서는 몇 미리를 들고 다니고, 저 뭐라 그럽니까? 스튜디오에서는 몇 미리를 쓰니?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스튜디오에서는 85mm 렌즈 씁니다. 85mm 렌즈가 두 종류가 있죠. 그죠? 요거는 점사 105mm 렌즈고요. 와, 이 105mm였구나. 이거는 1.8 85mm 렌즈입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105mm를 쓰는 것과 요건 좀 이제 좀 보급형이죠. 작은 거고. 105mm를 쓰는 것과 85mm를 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죠? 105mm는 일단 촬영 거리가 깁니다. 같은 거리, 얼굴을 크롭업 하려고 해도 촬영 거리가 길죠? 그래서 피사체와 나간의 교감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좀 밀폐된 공간이면 말소리 들리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 점에서 85mm는 좀 용이하다. 왜 촬영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남성용 렌즈, 남성 포츄레이트 렌즈가 85mm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용 포츄레이트 렌즈가 105mm다. 왜냐하면, 여러분,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가 압축되죠? 그죠? 그래서 남성, 105mm를 여성을 찍으면 코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코가. 이렇게 짧아지죠? 낮아진다. 85mm 찍으면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남성을 찍을 때는 105mm를 찍고, 여성을 찍을 때는 85mm로 찍는다. 이런 통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5mm는 제게 아니고 제 친구 거예요. 제 친구 렌즈여서 빌려 쓰다가 제가 85mm 렌즈를 하나 샀어요. 이거 저싼 걸로. 이런 건 100만 원 넘죠. 이거는 30만 원짜리 중고 샀어요. 새거 사서 써야 된다 이런 생각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85mm 렌즈도 100만 원 넘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번들 렌즈 형태의 85mm 렌즈하고 써보면 정말 좋으냐, 1.4처럼 진짜 밝아야 되느냐. 복회거든요. 복회. 아, 이제 촬영하고 난 뒤에 복회가 예쁘게 안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걸 중점적으로 만든 게 이제 포츄레이 렌즈죠.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에서는 85mm를 즐겨 쓰고 있다. 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쿠바에서 찍은 길거리에서 스냅한 사진이에요. 어떤 흑인 아저씨가 이제 그 컨트라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내가 120mm, 24, 120 쓴다 그랬죠. 그때는 포츄레이트 안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포츄레이트 렌즈 들고 가는데 짐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24, 120 달랑 들고 가서 120mm로 크로우죠. 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카페에 가서, 술집에 가서 앉아 있다가, 색소폰 부는 할아버지, 색소폰 불다 말고 무슨 녹이 빠졌는지 지금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120mm로 크로우즈에서 찍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인물이 하나 걸려져 있고, 이 사람의 표정 재밌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5mm 들고 가면 안 좋나? 좋죠, 물론. 105mm 들고 가도 안 좋으냐? 좋죠. 그렇지만, 그러면 짐이 많아진다. 꼭 그렇게 양질의 이미지를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상황을 받아오는 게, 이미지로 받아오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자, 이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이랬더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게 포토샵이 갑자기 뜨는 거야? 이게 TIFF 파일인가 봐요. TIFF 파일이어서, JPEG 파일이 아니고, 그래서 포토샵을 띄워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진은, 이거는 이제 120mm로 찍은 거예요. 120mm로. 아, 저, 24, 120으로. 24, 120으로 찍으면서, 저기서 걸어 나오시는 걸 보고, 쫓아가서 나오시는 걸 찍은데, 뒤로, 뒤로 걸음질을 하죠. 걸음질을 하면서 더불어 줌잉을 합니다. 가장 예쁜 포맷이 되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열심히 찍죠. 그런 상황에 찍힌 사진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님의 표정, 스님 옷걸음, 옷걸음의 표정, 그죠? 혹시 난리잖아요.
이한 서너 카트 찍었어요. 그 중에 옷걸음이 가장 멋있게 된 거.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스님의 발 모양, 발끝이 들렸을 때 사진을 찍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폼에서 샅다를 누릅니다. 근데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 카트를 찍게 되는 거죠. 걸으면서 뒤로 걸으면서. 근데 카메라 흔들면 안 되겠죠. 또한 가지는 또 하나 사진은 이제 이건 호텔에 제가 들어갔는데 스님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좋게. 그죠? 기분 좋게 저를 보시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그냥 보시는 걸 그냥 바로 카메라 들이대고 찍는 거죠. 이것도 24-120으로 찍었어요. 현장 나갈 때는 항상 24-120. 그죠? 이거 너가 왜 이런 움직이니? 이사 나갈 때, 현장에 나갈 때는 24-120. 그죠? 순식간에 찍습니다. 이거 뭐 렌즈를 85mm나 105mm나 뭐 고추를 렌즈를 감다 이런 순간 표정 다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24-120 들고 있다가 스님이 앉아서 저를 보고 쓴 것이 한 말씀 걸릴 때, 슈팅.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스튜디오는 다르죠. 스튜디오는 상대하고 내하고가 딱 1대1로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 진검승부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105mm나 85mm 가지고 승부합니다. 단렌즈 가지고. 왜? 좀 질이 좋잖아요. 엄청나게 질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승부하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현장에서 찍은 사진 몇장더 보여드릴게요.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또 보면 이런 사진도 있어요. 그죠? 스님이 이렇게 문을, 햇살 있는 문을 걸어 나오는 순간에 스님 표정 보십시오. 선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선기가. 그죠? 제가 찍어놓고 제가 감동 먹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재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가 해놓고 지가 감동 먹고. 그 에너지가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그죠? 뭐 아무리 좋은 사진도 입 되려고 그러면 다입 되잖아요. 잘 찍었니, 못 찍었니, 이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제 발끝이 이렇게 햇살 사이로 나온 이 순간. 그죠? 이 순간을 원샷. 이런 것도 뭐 포토샵 있는데 간다 이러다가 다 놓치잖아요. 또 24-120으로 찍습니다. 이거 현장에 나갔을 때예요. 현장에 나갔을 때와 스튜디오에서 구분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 일어나는데 현장에서 찍은 포트레이트인데 보십시오. 느낌 어때요? 그죠? 스님 앉아 계시고 옆에 신도들이 스님을 에워싸고 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디서나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카메라 하나, 보디 한 대, 렌즈 하나만 딱 들고 간다 그러면 24-120. 그걸 가지고 포트레이트와 일반적인 사진을 동시에 찍어낸다. 이런 거죠. 또 볼까요? 하나 더.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진은 스님 법문하고 계신 거예요. 법문하고 계신데, 천불전에서 법문하고 계십니다. 법문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찍을 때, 또 여기서 23mm 간다. 뭐 이거 불편하잖아요. 24-150을 두고 찍는다. 요게 이제 여러분께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현장에서 촬영이고요. 또 특히 제가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즐겨 쓰는 렌즈 중에 하나가 105mm예요. 인물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된다.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찍어야 되는 무슨 취재가 있다. 그러면 105mm 매크로 렌즈를 들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는 촬영 거리가 짧아도 쫙 들어가서 얼굴을 클로즈업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사진을 클로즈업 할수 있죠. 이런 식의 사진을 클로즈업 할수 있죠. 이렇게 사진을 클로즈업 할수 있어요. 그게 105mm 매크로 렌즈가 가진 장점이죠. 그죠? 그래서 24-120을 주로 들고 다니고 인물이 추가되는 인터뷰가 있다. 그럴 때는 105mm를 들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들고 간다고 보죠. 그죠? 현장에서 또 스님, 현각 스님 사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 이게 105mm로 찍은 사진이에요. 105mm로 찍은 현각 스님의 현장 사진. 요거는 여러분 옛날에는 24-120이 없었고요. 24-50이라고 하는 렌즈가 있어요. 24-50. 표준 렌즈. 23mm 광각에서 표준 렌즈까지 딱 되는 렌즈가 있어요. 근데 필름 시대예요. 그냥 트라이엑스로 찍었는데, 요거는 50mm로 땡긴 거예요. 50mm. 항상 스님 코앞에 앉아있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팍팍! 그죠? 스님 이제 찍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24mm로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고, 보통 이제 24-120. 옛날에는 24-50. 근데 요즘은 24-50 안 쓰잖아요. 24-120은 정말 출중한 렌즈인데 그걸 왜 쓰겠어요? 그죠? 이런 사진은 보면 이제 105mm 렌즈로 크로즈업. 그죠? 105mm 렌즈로 크로즈업. 맞죠? 코앞에서 찍습니다. 코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촬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시는 선생님은 시인이신가 소설가이신가 뭐 이런 문인이신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보면 잘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건 제책 있잖아요. 사진 잘 찍는 법.
그죠? 이렇게 분위기 있게 스튜디오 후라시 쳐서 스트로보 빵 쳐서 찍는 거죠. 느낌 있죠? 그죠? 그게 뒤에 배경을 살짝 라이트를 치니까 배경과 인물이 분리가 되고. 저는 머리에는 잘안 쳐요. 머리 좀 묻혀도 좋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안 칩니다. 보면 이분은 이제 강은교 선생님이라고 시인이신데, 이분은 자기 집에 가서, 선생님 집에 가서 제가 부채질 할때 찍은 사진이에요. 100, 이사 150 가지고, 아, 이사 120 가지고 찍은 사진이고요. 스튜디오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만인복, 작가들 찍어주고 있잖아요. 예술가의 손,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매주 월화수목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월화수목은 스튜디오에서 만인보 촬영을 하고, 금토일은 금요일에 이동해서 이제 백두대간 촬영을 갔다가 토요일 하루 종일 찍고, 일요일은 오전에 찍고, 이제 부산으로 다시 오죠. 일주일 내내 촬영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공예가 있었는데 무슨 공예가인지 모르겠네. 시인, 그죠? 예술가의 손, 시인. 참, 이 표정 좋으시죠? 이렇게 렌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찍히는 분, 이 김종희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찍히는 분이 저를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남성 여성으로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진을 찍는 사람에 대한 신뢰. 아, 김홍이 사진 잘 찍어줄 거야. 김홍이 참 괜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한 기초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런 사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좀 말하고 그렇긴 한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되게 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볼까요? 보십시오. 저 친구가 마치 앞에 앉아서 있는 것 같잖아요. 저를 보고 있는 게. 이분은 이제 박태홍 선생님이라고, 나무를 다루시는, 목수 나무를 다루시는 분인데, 이분은 저를 참 좋아하셔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문 모델들이 아니잖아요, 전문 모델들이. 이분은 이제 서예하시는 분이에요. 서예하시는 분인데,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니까 이런 표정을 잡으셨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표정을 잡으셔서 원샷 하고 끝낸 거의 그런 경우죠. 이분은 이제 어디 전주인가 어디선가 일부러 사진 촬영하러 오셨어요, 저한테. 술집 한다 그러시던데, 산장 찍히고 싶어서 왔다 이러면서 부산까지 오셔서 이렇게 모델이 되셔서 멋있잖아요. 음악 하셨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저와 만나서, 김홍이 너나 사진 멋있게 찍어주겠지, 뭐 이런 동감대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85mm, 100mm. 저는 이제 친구 거 빌렸으니까 친구 갚아줘야 되잖아요. 사서 줄 수는 없고 친구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85mm만 갖고 찍을 수 있어요. 중고 30만 원 주고 샀어요. 남대문에 대광 엔터프라이즈에서 샀어요. 사장님한테 제가 잘 부탁해가지고 하나 싸게 달라. 비싸고 새 거, 그렇게 사서, 정말 그게 이미지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 그러면 저는 쓰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루었는데도요,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정말 그 인물만 찍고, 이제 뭐 상업사진으로 인물만 찍는 분들이면 그 차이점을 좀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도 목공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목공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표정 보십시오. 표정과 손의 표정. 목수죠, 그죠? 목수의 손의 표정, 그죠? 얼굴의 눈빛 이런 거. 이분은 처음 만났어 찍었어요. 처음 만났지만 서로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 관계가 있는 거죠.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십시오. 이 여성분도 뉴욕에서 도자기 도예가신데 한국에 와서 저한테 찍힌 사진인데 보십시오, 그죠?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게 있어야지 이런 사진이 나오지.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카메라는 들이대면 되게 사진이 찍히잖아요. 누구신지 아시죠? 한대수, 가수 한대수 선생님. 물점주소. 뉴욕에서 서울 오셨다가, 부산까지 오셔서 촬영하시고 다시 뉴욕으로 가셨어요. 이런 분들 감사하죠. 김홍이는 사진 찍는데 참 고생이 많다. 한대수 선생님도 사진 작가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만인보 찍는데, 네, 한번 예술가의 손 찍는데 나도 한카 동참해야지 이렇게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예술가의 손 만인보는 월화수목 4일밖에 안 찍어요.
보통 오후 2시, 3시, 4시, 아마 한 3번 정도 찍으면 뭐 지쳐서 다못 찍습니다. 그 사진 찍는데 뭐 그리 지치니 뭐, 어? 뭐큰 돌나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진 찍는 것도 많이 지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주위에 꼭 사진이 필요하신 분,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뭐 작품 브리쇼 할때 프로필 사진 필요하잖아요. 또 그런 분들, 또는 언론사에 사진을 내야 되는 분들, 그죠? 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사진을 가지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연락하시면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그 전화 연락처하고 홍보 내용은 밑에다가 이 영상 밑에 달아놓겠습니다. 이런 사진도 재밌죠. 그죠? 이거는 화가세요. 홍프루메라고 하는 화가 선생님. 되게 단아하고 단정하죠. 이분은 묵화 그리세요. 사진 좋아, 그림 좋아요. 황범이라고 하는 아나운서, 부산 KNN에, 서울 같으면 SBS고, 부산이면 KNN이라고 하는 방송국의 아나운서예요. 참 남자 상남자죠. 그죠? 느낌 좋죠? 항상 인생이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참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러 와서도, 아이고, 형님, 뭐, 잘 찍어주십시오. 이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찍힙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찍을 때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85mm이거나 105mm. 근데 105mm는 친구께 돌려줘야 되고, 촬영 거리가 멀다. 그죠? 또 코가 낮아진다. 그래서 나는 85mm로 찍겠다. 그래서 85mm를 그냥 주로 찍고 있습니다. 요새는. 한번, 싼 렌즈라고 해서 사진이 안 내린 거 아니다. 오히려, 점사보다, 점사 1.4, 개방치가 1.4가 되려면 렌즈 구멍이 커져야 되잖아요. 1.8은 작잖아요. 그래서 손에 들고 가지고 놀기 좋죠. 그렇다고 해서 보케가 나쁘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막 자기 형편에 맞춰서 85mm를 사든지 105mm 좋은 거를 사든지 85mm 좋은 걸 사시면 돼요. 단 여성 포츄레이트는 85mm가 용이하고 남성 포츄레이트는 105mm가 좋다.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장에 나왔을 때는 ISO 120 들고 포츄레이트고 뭐고 다 해결해 온다. 또 촬영 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럼 105mm 매크로 렌즈를 함께 들고 나간다. 바짝바짝 찍어야 될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 또 이렇게 내면의 세계를 하나 담아온다.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레이 사진, 인물 사진, 재밌게 잘 찍는 그런 게 있으면 다음에 또 착한 사진은 별을에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탈곡, 영혼 탈곡 해드리겠습니다. 영혼 탈곡하는 바람에 되게 무서워서 안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은 좀 탈곡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내가 여러분한테 뭐 인간적인 뭐 그런 걸로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진 자체로 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안 되는 부분을 지적받으면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제가 쪽집게 강사 아닙니까? 강사로 치면은.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만인보, 또 예수의 초성에 많이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보면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